자, 여러분들 드디어 뉴저지에서 델마라는 곳에 가서 이제 배를 타는데 블루피시라는 바다 물고기, 굉장히 큰 물고기라는데 그걸 오늘 잡으러 갑니다. 그 잡다 보면 뭐 상어도 나오고 뭐 다양한 물고기 나올 건데 앞에 운전하고 있는 분이 바로 뉴저지에서 이제 인섹트 브라더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슬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여기에 미스 벨마? 여기 프린세스 배를 탈 것 같은데 배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저희 좌석 지금 맡아놨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들 여기 수십 명을 탈 수 있는 배인데 와,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근데 여기 근데 배가 얼마죠? 1인당? 지금 1인당 95불. 네. 95불? 네. 타는데 한 95불? 10몇만 원 하네요. 네, 그리고 낚싯대 네. 빌리는데 15불. 아, 뭐 자기 개인 낚싯대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 고기가 크고 잘못하면 낚싯대 망가지니까 빌려서. 빌려서 내 낚싯대 아니니까. 자, 낚싯대 보면은 진짜 그냥 엄청 튼튼하고 그냥 네, 아무거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이런 음료도 팔고 여기 보면은 이제 샌드위치랑 버거 이런 거 피자도 파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가고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간대요. 아, 굉장히 이쁜 경치 즐기러 갑니다. 근데 상어랑 뭐 진짜 엄청 큰 물고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저기 물렁인 거 보이세요? 저기 등 보이세요? 오, 쉐, 큰일 났다. 아오, 부르님 괜찮아요? 벌써 멀미시냐? 안돼. 이러이러해서 저희는 그래도 낚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물 낚시 둔벙에 사는 엄청나게 거대한 메기를 잡아보자 해가지고 우리 다슬 형님이랑 안녕하세요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참치는 아예 캔슬 해버렸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100% 환불 예요?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부르님 진짜 완전 힘들었어요. 예, 네, 들으셨죠. 그래서 캔슬 어쩔 수 없이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미국에 있는 댐 호수에 통발을 세 가지를 설치를 할 건데 우선은 통발 컨텐츠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잡힐지는 닭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온 민물 통발 그리고 새우 통발 그 다음에 바다 통발 다 준비했어요 저희가. 와, 가을은 가을이네요 여러분. 와, 근데 여기도 살라만다 많겠다. 그 쓰러진 나무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들치면은 진짜 아, 궁금하다 이거. 이거 못 참아요 여러분 이런 거. 오,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사슴벌레 부치도 나오고. 예. 네. 오, 야야, 너무 뒤집었다. 오, 야, 어디가?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후, 여기 장난 아니죠. 실제로 민물 어종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뭐 붕어 같이 생기네, 그다음 블루길 같이 생기네, 그리고 뭐 메기, 그다음에 뭐 악어 거북이, 늑대 거북이 뭐 다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배요? 네. 아, 배는 이제 못 탈 것 같아요. 배 타면은 5분 컷이라. 자, 여러분들 닭갓 미끼는 썼고요. 여기서 캐스팅 대충. 캐스팅. 그냥 요 정도만 던져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닭간을 누가 뜯어 먹거든요. 지금 세 대를 설치했고 캐나다 구스가 원래 좀 같이 다니는데 얘가 지금 여기 앞에까지 왔거든요. 어슬렁 어슬렁 하길래 혹시나 해서 닭간을 주니까 잘 먹네요. 자, 입질 왔던 거거든요. 후킹. 아, 왜 이렇게 가벼워. 아무것도 없네. 아, 그 댓글 보니까 우리 딸이 부르님 영상 보고 맨날 못 잡아서 낚시 영상 볼 때마다 운다는데 죄송합니다. 일러서 먹으라고. 잘 먹네. 날개 빨리 해서. 왜 화났어? 진짜 웃기네 쟤.
자 여러분들, 아 낚시를 하다가 지금 통발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낚시는 안 되겠다. 자 오늘 통발 미끼는 방금 낚시하다 남은 닭간이고요. 야무지게 넣을게요. 오늘 통발 3개 던질 겁니다. 3개. 자 여기다 바로 던질게요 여러분. 들어와. 살짝 잠길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히 들어옵니다. 야 기울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안 보이는 데다 묶어놔야겠다. 와 금슬 잡으러 오는 거야 우리? 안 돼?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통발 설치 완료. 두 개 설치하러 갑시다. 와 이 통발에 또 악어거북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아. 자 이번에는 바다 통발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이걸 하겠다고 한국에서 이걸 굳이 시켜서 미국까지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닭간을 또 통덩 넣어줄게요. 줄이 짧은데. 자 그냥 여기 앞에다가 넣을게요. 바로 요거를 여기다 묶어야겠다.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 침이랑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해놓으면 감쪽같습니다. 잘 안보여요. 좋습니다. 그냥 일반 미꾸라지 통발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 넣을게요. 네? 많이 잡혀라 얘들아. 아이고 바로 앞에네. 감쪽같다. 갑시다. 오케이. 근데 여기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서 분양하는 커먼 머스크, 레이저백, 아, 여기 살아요. 늑대거북. 여기 커먼 머스크랑 레이저백. 네. 그 쿠터 종류도 다 살잖아요. 네,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 저희는 이제 통발 설치하고 카페 갔다가 뭐 핫초코도 먹고 그냥 좀 쉬다가 저녁에 통발 거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우선 1차적으로 한 대인데 사실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아 누가 들었던 거 아니에요 형님? 모르겠는데. 저기 봐봐요 이거 풀려져 있잖아. 다시 걸어놨어. 아 그런가? 아 누가 했네 이거. 자 우선 올려볼게요. 첫 번째 통발. 어 뭐야 저거 걸렸는데? 우와 잠깐만. 와 미쳤어. 매기 매기! 매기! 아니 나 돌 들어간 줄 알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니 낚시 낮에 낚시도 못 잡았거든요 여러분. 미국 오 야야야 문다 문다. 미국 매기입니다. 아 이것도 좀 작은 사이즈죠? 네 작아요. 작은데 아, 그래도 잘생겼네요. 와 오 얘는 큰데? 보이시나요? 와 우와 진짜 크다. 야 가라 가라. 어 가 그냥 알아서 가네 애들이. 그리고 여기 매기뿐만 아니라 아 여기 블루길. 아 블루길 있다 진짜. 자, 미국에서 토종 물고기인 블루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해종 생태계란종이 지정이 돼서 참 안타까워요. 야 너 왜 와가지고 괜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퇴치당하고 죽임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여긴 토종이니까 가라. 들어가세요 조심해서. 와 진짜 미쳤다. 닭간 좋다. 여러분, 오, 뭐야, 저거. 오,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낚시하다가 누가 버렸나 보다. 오, 왜 이렇게 얇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강준치 같은 건데, 보통 릴레이즈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물고기 살아나라고? 아이고, 이젠 죽을 것 같다. 낚시하신 분들이 풀어주면서 내 생에 아가비 손상 이런 게 됐을 수도 있어요. 어 여기 블루길 맞네. 제가 손으로 잡아볼게요. 여러분 여기 블루길 있거든요. 여기 손으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빠르네. 진짜 진지하게 해볼게요. 에이 이런 거는 진짜 사실 제가 맨날 장난만 치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더라고. 없지롱. 여기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희가 낙엽 딱 해가지고 한 곳
여기도 제가 바로 걷어볼게요. 과연 여기는 바다 통발이거든요, 이거? 오, 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만. 으차.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아, 이건 없다. 아, 요거는 실패.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통발입니다. 요거, 요거, 요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였다고요? 저쪽인가? 한 칸 더? 한 칸 더 갈까요? 오, 그러네? 저기였는데? 어? 아,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아. 아, 통발 하나가, 뭐, 거북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가재라든지, 뭐, 다른 생물들이 끌고 간 것 같아요. 아. 거북이 같아요. 됐다. 아, 여기네. 아니, 여기네. 아, 다행이다. 근데 다른 데 착각했어요. 저희 여기에요, 여기. 바로 올려볼게요. 자, 띠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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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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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부어볼게요. 오, 야, 있다. 뭐예요? 부어볼게요. 우와. 아, 다른 건 안 들어갔네. 우선은 이게 완전 블루길은 아닌 것 같은데 블루길이랑 조금 뭔가 오묘하게 좀 다른 느낌? 소등물고기야 잘 가고. 아우, 그래도 통발 성공했네. 얘를 좀 보면서 좀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미국에는 메기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사람만한 메기도 있던데요. 네. 이게 그 종이에요 혹시? 이게 아마 엄청 커지는 그 종이랑 같은 종일 거예요. 자, 미국에는 굉장히 큰 어종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요번에 참치 배를 제가 멀미로 인해서 아예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미국에는 진짜 큰 어종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생김새는 약간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우기랑 좀 흡사한 느낌이 들어요. 거대한 산메기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캐치 앤 릴리즈? 나이스! 가라! 뿅!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우렁이 진짜 많아요. 아, 우렁이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렁이만 해도 벌써 세 마리가 잡혔는데, 이 우렁이가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농업용으로 이제 제초 역할을 한다 해서 처음에 유입이 됐다가 현재 그 농사하는 곳에서 다 나와가지고 하천에도 흘러 들어가고 해서 현재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많은 식물들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냥 깨알 정보입니다. 청소하는 뒷모습이 아름답네요. 청소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 제가 한 거라서요. 뒷마무리는 깔끔하게. 참고로 여기 관리자분이랑 다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님이랑 여기 관리자분이랑 또 친분이 좀 있죠? 네, 저거 국가이라고. 오, 뭐야. 와, 사슴. 어휴, 뿔도 있네. 야, 로드킬랑해. 여러분, 여기는 진짜 너구리랑 라쿤이라 하죠? 예, 라쿤. 라쿤이랑 또 뭐였죠? 막 포섬. 쥐 같은데 큰 거. 네, 근데 영상 보면 막 새끼들 막 매달고 다니고 되게 귀여운 친구인데.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한국은 이제 고라니랑 뭐 오소리 이런 아니면 세 종류가 로드킬 많은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이라는 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갑자기 사슴이 보여서 그냥 얘기한 거고요. 결론은 그 미국에서 통발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 어우 좋았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이구만. 어제 마지막 통발 콘텐츠를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코코 안녕. 코코 안녕. 그래. 다음에 보자고. 그래. 멍청아, 못생긴 코코. 형님, 갈게요. 예전에 우리 또 봅시다. 나중에는 헤라클레스 잡으러 갈지도. 헤라클레스 엘파. 이네, 햇살
햇살이 이쁘네 여기. 네. 자 여러분 이제 인섹트 브라더스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갈 겁니다. 민수씨 감사합니다. 네. 네. 공항으로 픽 아웃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아니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자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이걸 먹고 귀국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정이 끝났네요.